설송도 소나무의 뜻을 담다. 기둥 같은 소나무 한 그루가 화폭의 위아래를 꿰뚫을 듯 합니다. 위에는 낙낙한 잔가지가 기품 있게 드리워져 있고 아래에는 베일 듯 날카로운 윤곽을 가진 바위와 희게 드러난 뿌리가 무더기를 이루고 있네요. 위와 아래는 채워지고 가운데는 텅 비어서 보는 이의 시선이 늙은 소나무를 쓰다듬듯 오르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무너질 듯 휘어져 내린 또 한 그루의 소나무가 기둥 같은 나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바탕을 엷은 먹으로 선염한 다음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자연스럽게 눈처럼 보이게 한 이 그림은 담백하고 격조 있는 문인화를 그렸던 능호관 이인상의 작품입니다. 이인상의 초상화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날렵한 콧날, 꾹 담은 입술에서 마른 학과 곧은 대나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능호관 이인상은 인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백강 이경여가 그의 고조부였지만 이인상의 증조부가 서자였기 때문에 명문가의 서출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인상은 20대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38살에 사근역 찰방으로 부임하면서 공무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그림을 다 태워버려서 50평생에 걸쳐 그가 그린 그림은 현재 60여 점만이 전할 뿐입니다. 이제 능호관이 29살에 그린 수석도를 볼까요? 이인상 그림에서는 X자 구도를 이룬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세 그루의 나무가 절벽 바위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의 묘미는 들여다볼수록 점점 드러나는 먼 산과 바위의 윤곽이랍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연한 먹으로 칠해 전체 구도를 답답하지 않게 만들고 동시에 공간감도 살렸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나무는 차되 빼어나고 바위는 문체가 있되 거치네 라고 써 있습니다. 추위에 처한 나무의 모습에서 빼어남을 찾아내고 무늬가 있는 바위의 모습에서 거침을 본 것입니다. 나무와 바위를 단순히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으로 보았던 능호관의 가치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인상은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의 문집인 능호집을 보면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한 인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림자 같은 절친이었던 달릉 이윤영, 집 없이 지내던 이인상에게 3천냥을 들여 남산에 집을 사준 신소, 이 집의 주변 경관이 신선들이 산다는 방호산보다 낫다며 능호관이라는 호를 붙여준 송문음 등과 남다른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1739년에 그린 수화 한담도는 동자를 데리고 온 두 선비가 고목 아래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림입니다. 화면의 여백에는 자리를 함께한 여러 문인들이 각가지 서체로 화제를 썼고 그림 왼쪽 아래에는 친구 인매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는 사연을 밝혀두었어요. 능호관의 그림은 이렇게 주로 벗들과의 교유 속에서 제작되었고 그래서 부채에 그린 선면화가 유난히 많답니다. 오랫동안 송하관폭도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져 온 송변청폭도는 깊은 산 중에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며 물가의 바위에 앉아있는 한 선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구도, 예리한 선묘, 독특한 모습의 바위, 마른 갈피를 구사한 점 등 이인상의 담백함과 깔끔함, 세련된 화법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그림 왼쪽에는 성난 폭포는 호련히 바위 밖에 메아리 치고 뜬구름 맺히려니 해주변이 어두워지네 라고 써 있습니다. 연산군에게 직언하다가 젊은 나이에 처형된 박은이 쓴 이 식구는 단오그룹의 핵심 인사였던 오찬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릉 이윤영과 능호관 이인상의 호를 한자씩 따서 이름 붙인 단오그룹은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명을 숭배하고 청을 배척했던 보수적인 한양문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찬이 장원 급제하자마자 올린 상소로 인해 함경남도 삼수로 귀양갔다 몇 개월 만에 사망했던 사건은 이인상에게 필생의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것이 이 그림 속에 표현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백산도는 화폭을 가득 채운 강물이 멀리 있는 장백산을 휘감은 풍경을 상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전경으로 삼아 언덕 위에 마른 나무와 정자를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원경으로 먼 산과 작은 배를 그렸죠. 여백은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여백의 미학을 이 작품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검선도는 X자로 교차하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바람에 휘날리는 수염과 매서운 눈매로 앉아있는 도인 같은 인물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면으로 앉아있는 인물화는 검선도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자루와 밑부분만 살짝 그려진 칼도 무척 특이합니다. 중국인이 그린 검선도를 방작하여 그린 이 그림을 취서롱에게 바친다라고 적고 이인상인, 보산인이라는 두 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신선이라고 불렸던 취설 유후 역시 서울 출신이었는데 칼집 속에 든 칼이 서울의 신세를 상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선도가 이인상의 서울의식을 반영한 그림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상은 서울이 아닌 다수의 인물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의 존재 여건을 넘어섰던 인물입니다. 능호관이 43살 때 그린 구룡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인상이 이만세 등과 함께 금강산 기행을 한 것은 28살이었던 1737년이었습니다. 15년 후인 1752년에 구룡년을 그렸을 때 이인상은 일부러 뼈대만 그렸다고 썼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필선이 희미하고 폭포도 바위도 한참을 보아야 서서히 드러납니다.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을 쓴 박희병 교수는 겸재정선이 호방하고 활달한 필치를 보여준다면 이인상은 신념을 지키고 세상과 맞서는 비장한 미감을 보여준다고 평합니다. 사실 이인상은 생전의 그림보다 전서의 대가로 더 유명했고 추사 김정희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인상의 예서법과 화법에는 모두 문자의 기운이 있으니 이를 살펴보아라 라고 할 만큼 그의 전서는 조선 제일로 꼽혔습니다. 이인상은 묘사에 서투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담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은근한 멋이 느껴지고 무언가 모자란 듯 하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아닐까요?